자, 대박 주식 시리즈 144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44탄인데요. 자, 여러분들 종합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헷갈리시죠? 금융 위기를 준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신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종합 주가는 상승장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죠. 자, 종합주가는 상승장이고요. 자, 올라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제는 끊으셔야 된다. 자, 고민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자, 금융위기가 안 온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그냥 매수하시면은 최소한 300% 400%씩 먹는 종목이고요.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전저점이 지금 약 2만 원 정도인데,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5천 원대로 떨어집니다. 자, 동종목의 144탄 대박 주식 시리즈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기본이 1000%죠. 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자, 금융위기가 앞으로 몇년 후에 올 거냐, 아니면은 뭐올 가을쯤에, 아니면 내년 봄쯤에 올 거냐, 이두 가지 한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종합주가가 지금 올라오면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자, 생각외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뭐몇년 동안 안 온다. 안 오면 좋죠. 안 오면. 그리고 그냥 차라리 늦게 오면 더 좋죠.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금융위기가 오든 안 오든 이 종목에서 무조건 대박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 144탄에 제가 잠재자산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6만 원입니다. 자, 6만 원에서 주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흘렀다가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찍으니까 2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자,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이 난 겁니다. 세 토막이 나니까 이렇게 강하게 반등장이 오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매수하시고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서 그냥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제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지금 144단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시면 금융위기가 안 와도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고,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이건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무조건 1000%짜리예요. 그래서 이 종목 잠재자산 6만 원 대비 지금 2만 원에서 현재가가 지금 약 3만 원이거든요. 50% 이상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 아직까지도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은 큰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잠재자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자산 정보, 여기 보면 포스트를 보시죠.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동종목의 잠재자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2012년도 8월달서부터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 놓고 네이버에서 홍보하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6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5천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번에 1400포인트였었는데 2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제2의 IMF가 온다라고 하면 2만 원에서 내 토막은 나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면 5천 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이 6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이요, 5천 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그러면 얼마를 잡을 것이냐? 저는 10만 원을 잡을 겁니다. 10만 원. 그러면 2000%가 터지는 거죠. 자,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붉은 태양.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하고 저도 똑같은 날 같이
매수를 했었던 이 수익률이요.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의 2년 동안 홀딩한 수익률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금융위기가 오든 안 오든 무조건 탭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온다라고 해도 이미 작전 세력들이 이 고점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종목으로 인해서 2000% 대박을 터뜨렸던 저희 카페의 대박 주식 시리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다시 작전을 해서 2000%의 수익률을 작전 세력들이 보기 위해서는 이 종목은 무조건 2만원 이하로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앞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는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추천하는데요. 자, 삼성전자, 제가 추천하는 종목 최하 50%에서 많게는 120%까지 지금 144탄이 전부 다 대박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의 매수에서 지금 10%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요 포스트를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 포스트를 왜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가지고 보셔야 된다. 자, 바로 요 날입니다. 금융위기를, 자,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는 신호탄,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 라고 이야기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다우지수에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자, 지금 많이 반등이 왔어요. 자, 많이 반등은 왔지만 아직도 상승 추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는 아직까지는 홀딩하되 특정 금액이 오면 전량 다 매도를 쳐라 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고, 그리고 금융위기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저희 카페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자, 제가 추천한 종목 제가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라고 수익이 안 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2200% 1400%. 자, 이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수익률 대단하죠. 270, 120, 뭐 이렇게. 자, 이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싹쓸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보통 대박 주식 시리즈가 뭐 240탄이기 때문에 왼쪽에 240탄 공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제가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같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자, 같이 매수했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무조건 기본이 40개, 50개입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우리가 길바닥에서 돈이 막 5만원, 1000원짜리, 10만원짜리, 뭐 만원짜리 막 지천에 깔려 있으면, 쏟아져 있으면 모조리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죽게 되지 5만원짜리만 찾아다니면서 5m, 10m씩 막 뛰어다닐 일 없잖아요.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이때의 240탄을 추천하듯이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144탄을 추천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1000%짜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동종목의 추천 금액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재자산이 6만원짜리. 자, 이 종목을 저는 금융위기가 안 와도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면 그냥 몇백 프로 먹는 거고, 자,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맥시멈 1000%입니다. 그래서, 자, 1000%인데요. 자, 이 종목이 5000원까지 주가가 틀림없이 빠지게 될 겁니다. 자, 빠지게 되면 미리 예측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에서 내 잠재자산 만원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1000%다. 자, 그런데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10만원을 잡았잖아요. 10만원. 자, 5000원에 10만원이면요 2000%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500만원. 자,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상에 찾아오셔서 이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버는 사람을 옆에다가 앉혀놓고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고 발을 부비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나는 그냥 돈은 없다, 그러면 저랑 인연이 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열심히 포스트를 써주고 저랑 인연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될 때 그런 분들은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포스트 쓰는 게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돈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돈 주고 추천 받겠다. 자, 그리고 50% 추천, 이 50%를 할인 이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멤버십 카드 200만 원을 내시면 자, 50%를 환원받을 수 있는 이벤트 기간 때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용을 하시고요. 이제 돈이 되는 종목, 서울에 지금 아파트값 계속 떨어지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자, 3억짜리가 10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세 토막이 납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재산을 파시고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싹쓸이 하십시오. 자, 돈 많으신 분들은요, 무제한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에 20억, 30억씩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아파트 한 채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1억을 배팅을 하면 10억을 버는데, 제 추천 종목이 기본이 천만 원이 비싼 게 아닙니다. 근데 모조리 싹쓸이 하는 거, 당첨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수익률을 왜 여러분들한테 4년 동안, 이게 총 4년 동안의 수익률인데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앞으로 2016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이때 당시에 240탄을 추천을 할 때 4, 5년 후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럴 때 준비된 자는 1000%에서 최하 1000%에서 5000% 대박이 터질 것이고요. 준비되지 못한 자는 전 재산이 다 깡통으로 날아갈 것이다. 자, 그때를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대공황이 일단 신호탄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 추천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자, 가치가 있는 종목,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하 추천 금액이 500만원, 10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배팅을 해서 10억을 벌 수 있는데 500만원, 1000만원이 절대 비싼 게 아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을 대공황이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시황 분석을, 경제 대공이 왔다라고 시황 분석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확하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죠.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바로 밑에 자, 전화번호 있고요. 자, 저는 전업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무음으로 돌려놓습니다. 진동으로. 그래서 방송 중에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질문을 주시고요. 자,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자, 똑같이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로 들어오셔서 이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자, 대박. 자, 더보기가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대박 주식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 유료, 그 다음에 무료 카페, 그 다음에 잠재자산 정보, 이렇게 떼돈을 벌 수 있는 이 전문 지식을 배워서 내가 직접 종목 발굴을 하겠다.
야, 뭐 종목 추천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전문적으로 배워서 전업 투자도 할겸 그리고 내가 직접 종목도 발굴하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 자, 그러신 분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대박 주식 시리즈 이 144탄은요, 당장 금융위기가 안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죠. 금융위기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물려도 손절을 치지 않을 수 있는 종목. 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지금 들어서 먹고 빠지고 하다가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서 다시 주가가 빠지면서 전저점을 깬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는 줄 아시고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매수하십시오. 아직은 상승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승장에 언제 대공황이 올지 저를 찾아오시면 이번에도 정확히 맞췄듯이 여러분들한테 그 신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